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소식은 역시 돌곰벨곰 TV. 안녕하세요, 돌곰벨곰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로트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특전사를 통해 남다른 인연을 맺은 박군씨와 이승기씨가 오늘 4일 방송되는 집사부일체를 통해 남다른 팀워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수상, 재난, 안전, 백서, 생사부일체 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일 제자 박군씨가 집사부 멤버 이승기씨, 양세형씨, 김동현씨와 함께 해양경찰교육원의 사부 4인에게 여름철물에서 일어나는 조류, 파도사고와 비알류사고를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해양경찰교육원의 최첨단 훈련으로 멤버들은 실제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과 비슷한 환경의 조류 속에서 수영을 도전했는데요. 보기와는 다르게 물속에서 솟구치는 소용돌이 물결은 웅장했고 이에 멤버들은 수영을 하는데 힘들어서 결국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특전사 중에 특전사로 알려진 엘리트 11 제자 박군씨는 호기롭게 물속으로 뛰어들며 훈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박군씨는 과연 멋지게 에이스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남다른 예능감으로 웃음을 안길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에 방송된 사부 4인방은 예측할 수 없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조난 상황을 직접 연출하며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필요한 훈련이, 여러분들도 꼭 보고 아시길 바래요. 일명 골든타임 4분 동료를 구하라 라는 훈련으로 바다에 빠졌을 때 물을 먹으면 4분 후 뇌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요구 조자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방법을 전수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에 박군씨는 멤버들은 직접 동료를 골든타임 내에 구출해보겠다는 실전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특전사 동지애로 케미가 넘쳤던 박군씨와 이승기씨가 각각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자존심 대결을 펼치면서 흥미진진한 전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과연 박군씨는 앞서 영상에서 공개되었던 파트너 김동현씨를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박군씨가 출연하는 집사부일체는 오늘 4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이, 이 점 참고해주세요.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썰바이벌 새 MC와 게스트로 등장한 박군씨를 당황하게 만든 레전드 썰이 등장했다 하여 화제입니다. 지난 1일 방송된 KBS 조이 예능 프로그램 썰바이벌에는 박군씨가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잘못된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박군씨는 잘못된 만남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실제 경험한 잘못된 만남 썰을 공개했는데요. 바로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남은 2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사기당한 썰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군씨는 지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모의고사를 잘 치르게 해주셔서 라고 쿨한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박군은 나이는 속에서도 16살 차이라면 만날 것 이라고 했지만 이내 26살 차이는 어머니에게 미안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고 말해 스튜디오에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박군씨는 천리행군으로 힘들었던 때를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박군씨는 군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으로 천리행군 때를 꼽으며 400km를 일주일 동안 걷는 거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그때가 살인 진드기가 유명할 때였다, 행군 쉬는 시간에 내 귀 뒤를 보고 박상사가 뭐야? 라고 하더라 하며 좁쌀만한 진드기가 귀를 파들고 들어갔다고 떠올려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로트 가수 박군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하시는 박군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벨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